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TF 구성과 관련해 경기북부 6개 시군부 단체장과 관계 부서,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1시 30분 경기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공여구역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경기도는 이화영 평화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 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행정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 임대나 토지비 분할 상환, 공영 개발 등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TF 회의에서 지자체, 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고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 방제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좀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미군 공여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기도와 시군, 해당 시군이 잘 의논해갖고 정부하고 그런 협조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